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입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예고 드린 대로 바른미디어 라이브 바이브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바이브는 사이비 종교 문제에게만 좀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 게스트분들을 좀 모셔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려고 하는데, 4월 바이브 게스트분들은 이미 저 유튜브 커뮤니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예고가 다돼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도 지금 게스트 섭외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게스트 잘 모시고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2018년에 펴낸 세계 마약보고서, 월드드럭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6%인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에서 내놓은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약 45만 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서 예외인 국가는 아니게 되었고요.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잘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모시기 힘든 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은 뭐 생로병사의 비밀,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중독 예방 캠페인,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이미 되신 분이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독자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으로 있는 천영훈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약을 전공하게 돼가지고 네. 여러분, 마약이 이렇게 한번 손을 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마약 중독 환자분만은 20년 정도. 예예 네.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민우 목사님 아유, 프로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고요. 사실 양복도 좀 갖춰 입고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희는 전혀 그렇지 거의 않습니다. 전투복입니다. 그래서 환자 보고 당직 네. 쓸 때도 그냥 입고 자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다음에 혹시 또 불러주실 때는 제가 예쁘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예. 많이 바쁘셨죠? 아, 오늘도 예,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원장님 병원도 가보고 하잖아요. 정말 정신 없으시거든요. 환자분 계속 보시고, 사실 뭐 이따가 얘기 나누겠지만, 마약 중독 환자라는 게 돌발 변수들이 참 많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와중에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한번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것 같아서 바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마약, 약물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좀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할,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내리는 거.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실태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마약이다, 약물이다라고 할때 이것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쵸.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약하면 말은 쉬운데, 네. 워낙 다양한 종류의 마약들이 존재를 하기 그쵸.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도 있고요. 예, 전혀 의료용이 쓰지 않고 결에서 그냥 유통되는 불법 마약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의료용 마약이라고 할수 있는, 의료용 마약이나 아니면 의료용으로 쓸수 있는 중독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신경안정제, 뭐 몰핀 이런 쪽에 한 군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로뽕, 헤로인 전적으로 불법으로만 유통되는, 그렇게 쓰이는 약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가지, 이제 법 체계적으로도 또좀 다르게 나눌 수가 있어요. 법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제일 상위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약류가 붙죠. 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일 큰 법이고요. 그 밑에 마약법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법이 있고요. 네. 대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편, 그렇죠. 그리고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 이쪽 계통의 약물들이 들어가 있고, 코케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에 있는 거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뭐 졸피뎀이나 예, 그리고 뭐 아티반으로 대표되는 신경안정제 네네. 그리고 불법이라고 했으니 히로뽕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프로포폴 프로포폴 네. 예. 근데 이제 마약하고 향정은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쎄한 건 뭐냐면 마약은 이렇게 작물을 통해서 길러내가지고 한 거잖아요. 코케인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몰핀도 아편을 길러가지고 한 거고 향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거 보면 되게 실험실에서 화학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런 특징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마법 관련한 것들이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건 좀 이따가 뭐 마약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에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바른미디어에서 갑자기 마약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중독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이단 사이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 중독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독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음지에서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음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음지가 아니라 마약 문제도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심각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실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마약 중독 현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마약류 뭐 사범 이런 어떤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한번 좀 독자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밤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네. 목사님하고 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네. 제가 일단은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위기감을 느끼신다? 예,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게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정말 너무 다른 쪽으로 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정말 이러다가는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지표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례로 2015년도에서 처음으로 마약류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네. 전국에서 만 명을 넘어갔어요. 만 명. 예, 이 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수치인 게 마약 쪽에서는 그 드럭 인덱스라고 해서 마약류 범죄 지수, 마약 지수라고 하는데 마약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이 마약 지수가 뭘 뜻하냐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의미를 해요. 네. 근데 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그 사회는 마약이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5천만 명 인구로 치자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는 수치가 바로 만 명이에요.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통제가 불능한 수준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작년 2020년 통계 이제 곧 올 여름쯤 되면 대검찰청 백서가 나오는데 마약류 네, 범죄 네. 백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작년 2020년 12월달 마지막 통계가 18,000명이 넘었어요. 그건 뭐냐면 5년 만에 거의 더블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저희가 알코올 중독도 얘기하고 뭐 담배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도박 중독도 얘기하지만 이 여러 가지 중독들 분야 중에서 단 5년 만에 소위 유병률이든 발생률이든 이게 배로 증가한 분야가 없어요. 어느 분야든 이게 배로 증가했으면 그 사회에는 난리가 났을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수로 증가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마약은 이 암수범죄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발된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히든 크라임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실제 상습 투여 인구는 적발된 사람의 그 인구의 네. 약 20에서 30배 정도가 상습 투여자라고 보거든요. 20에서 30배요? 네. 네. 그냥 호기심으로 하는 친구들 다 빼고 그냥 평소 늘상 하고 있는 친구들이 20에서 30배로 본다고요. 우리나라 형세정책연구원 자료 제가 본 걸로는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28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18,000명이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28을 곱하면 50만이 넘는데 50만이면 포항시 인구 정도 포항시 인구예요. 그 파주시 인구도 한 48만 예, 명 정도 예. 되거든요. 그게 다 마약 중독자, 상습 투여자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항상 좀 주장하는 거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건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지만 전파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네. 예, 숙주가 빨리 죽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왜 위험하냐면 굉장한 치명률도 나는 갖고 있으면서 전파력이 어마무시한 건데 네, 네.
지금의 중동국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런 양상인 거거든요. 이게 너무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20대 초반이에요. 심지어 제가 되게 속상하고 이제 답답한 거는 고등학생들이 히로뽕이건 클럽적인건 이거에 취해서 오고 여성들의 비율이 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네. 이거 자체가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이미 넘어섰고 네.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쓰나미에 휩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마약류 사범, 그러니까 마약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사실 대검에서 나오는 백서가 그래도 제일 공신력 있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18,000명이다. 그럼 거기서 형사정책연구원의 어떤 그 이야기와 묶어보면 거의 20몇 배 이상, 28배 정도? 그러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로 봐야 된다,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 눈에 보이는 뭐 18,0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암수범죄 개념 때문에 그쵸. 50만 명 정도가 마약 투약자로 봐야 되는 현실인 거고, 사실 예전에는 뭐 영화 보면은 막 조폭들이 마약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저도 그냥 얼핏 듣기로는 조폭들은 생활해야 되니까 마약을 네, 못하게 한다고. 요즘 기업형 조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조폭분들한테 죄송한 건 아닌데, 이게 좀 틀려요. 진짜 기업화된 조폭들은요, 문신도 네. 지우고, 제 조직폭력배 생활하시는 환자분 하나는, 네. 자기가 마약하는 것들을 자기 보스가 알게 되면 네. 떨려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은 정말 많이 줄어들어가는 거고요. 네. 진짜 지금은 다 학생이고 일반인이고 뭐 사업가고 주부고 다 그래요. 그럼 지금 원장님께서 그 몸담고 계신 병원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마약을 관련돼서 치료하는 병원인 거죠? 네. 그런 병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병원이 공식적으로는요, 네. 21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되게 좋은 제도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는 뭐냐면, 마약류 중독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네. 국가에서 21개, 전국에 21개 지정병원을 정해놓고, 거기 네.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뭐, 입원 치료든 외래 치료든 무료로 치료해준다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료도 무한정은 아니고요. 네.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치료 보호 제도가 있고, 그 전국에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이 21개가 지정이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제도 취지는 좋은데 일단은 아마 주변에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마약 문제가 있거나 주변에 동료가 있어서 거기 21개 있는 병원들 중에서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네.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예, 뭐, 우리 병실이 없다고 한 달쯤, 아니면은 뭐,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라고 거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 한에서는 민간병원 중에서는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한 병원이고요. 국공립병원들도 사실은 거의, 예, 잘 안 보고 있죠. 아. 예. 그만큼 이게 이 분야가 네. 전문가가 되게 드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도 의사들 사실 사이에서 굉장히 기피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반의 여성들 마약 중독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마약들을 접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게 사실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구하기도 쉬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경로가 너무 다양해졌고요. 일단은 20대 초반, 20대 초반 전반에 있어서는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네. 첫째는 최근에 젊은 층에서 동남아 여행이 흔해지면서, 네. 그냥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가면 코끼리 정도 타고 오다가 했는데, 이제는 태국을 가더라도 코끼리 같은 건 이미 다 타봤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들어가거든요. 동남아에서는 거의 그 안에서의 마약을 마치 칵테일처럼 사이클을 도는 게 있어요. 네. 각성제, 뭐 안정제, 각성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네, 네. 한국에서도 찾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진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들어온 유학생들이 정말 많아진 것도 또 한 가지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조금 분명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지금은 일반 학생들까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첫 시작들은 되게 유흥업소에서 유흥업소. 예,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바티칸 사건이라고 여러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무릎을 쳤던 게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냐하면 2, 3년 전서부터 어쩜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쫙 풀리기 시작을 했지. 네네. 이거는 뭔가 공급자가 대량을 들어온 거야 라고 이렇게 피부를 느꼈던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재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클럽에서 몇 번 테이블에 가면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미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어이없는 경우들은 사실 또 작년에 버닝썬 사태가 있으면서 버닝썬 네네 그냥 언론에도 꼭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방송에서 실제 텔레그램이나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것들을 맞아요. 시연을 네.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였어요. 네, 정말 네. 재환자 최근에 너댓 명은요. 네. 어떻게 해서 하게 됐니?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해봤더니 연결이 됐고 배달이 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을 했고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마약을 접하게 됐다라는 네. 거죠. 사실 이거는 좀 언론들의 무책임함들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요. 저는 네. 그렇게 했고 되게 그런 식으로 애들이 처음에는 대마초나 엑스터시 같은 거를 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런 딜러들이 더 나쁜 것들을 섞어서 그렇죠. 샘플처럼 보내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약 관련 수사 보도할 때도 왜 항상 자료 화면에 주사기 찍 나오는 거랑 쌓여있는 가루 보이시는데요. 네. 그거 안 보여줘도 마약이 어떤지는 어지간히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는 현재 재환자분들 중에서 단약을 하고 있고 실제 회복적인 환자분들한테는 그 장면만 봐도 가슴이 막 뛰거든요. 그쵸. 와 이거는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마약을 다시 하라고 신호를 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마약 중독이 되신 분들은요 관련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뇌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언론은 신경 써서 보도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목사님 이 프로에도 나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선정적으로 막 떠들다가는 또 잠잠해지고 그렇죠. 관심이 없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자극적이잖아요. 마약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연예인 유명 연예인들이 언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소비적인 어떤 하나의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비하고 끝내버리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해서 마약이 유통이 되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박 중독이나 이따 얘기하겠지만 알코올 중독보다는 치료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보도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 행태 자체도 중독적인 보도 행태인 거죠. 그렇죠. 선정적이고 가장 최근에 그 황모양 사건 뭐 네. 얘기해 좀 다 아시겠지만 전 진짜 그때 너무 놀랬던 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네. 모든 걸 선정적으로 다루고 어마어마한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떠든다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언론 환경 자체도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좀 위험한 요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주사 일단 뭐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주사기 얘기 나왔지만 사실 요즘에 마약을 뭐 주사기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뵙던 그 소개시켜 주셔서 뵙던 회복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약을 하게 된 게 감기약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감기약이 무슨 마약 중독이 되는 매개체가 되겠냐라고 하지만 저도 그걸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지금 이제 약물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의사들이 조금 무책임하게 약사들이 이제 약을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위협에서 그거 좀 잘라낼 부분들 잘라내고 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처방받은 약은 안전해. 라는 믿음은 계속 전 국민한테 심어져 왔었어요. 네. 근데 그거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쵸, 그거는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처방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막 약을 먹고 네.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진료를 네. 통해서 해
라는 거는 되게 좋은 스타트였고 네. 좋은 개념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도 똑같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의사지만 의사가 항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의료 소비자인 약을 먹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고요. 의료 소비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과연 내가 처방받는 약이 얼마나 위험한 약이고 중독성이 있는 약인지 이거는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 거고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뭐고 이 중독성이 있을 수 있는 이 약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대체약은 뭔지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셔야 되고 의사는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수술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수술할 때는요. 수술 서약서 쓸 때 네. 막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 치료법의 위험성은 뭐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 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듣다 보면 이거 수술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험성은. 억지로라도. 네. 그리고 이 수술법을 하지 않고 다른 대체 수술법은 뭐가 있으면 다 설명할 의무가 돼 있는데 네네. 사실 지금 많은 뭐 마취통증의학과나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약들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처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의료 구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게 사실 대학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학병원 정신과만 해도요. 오전 한 타임에 뭐 진짜 6, 70명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환자분이랑 얼굴 맞대고 이야기 3분할 시간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처방하는 졸피뎀이나 수면제, 네. 뭐 신경안정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 생략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최근에 뭐 문제가 된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의사들은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이제 잠깐 나왔었지만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 뭐 헤로인보다 거의 헤로인보다 100배 높은 네. 그 뭐 붙이거나 뭐 먹는 약들도 네. 굉장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몰핀이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강력한 그렇죠. 진통제이자 네. 마약인데 이 몰핀을 100배 농축한 게 헤로인이고 헤로인을 100배 농축한 게 또 나와 있는 약이 있어요. 네, 네. 그 약을 처방할 때는 정말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사실 진통제는 계보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끝판왕급의 가장 강력한 게 있고요. 네. 또 중독성은 굉장히 적지만 굉장히 강력한 또 진통 효과를 발휘한 게 있고 뭐 블라블라 밑에 네, 가장 네. 낮게는 뭐 타이레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이렇게 쭉 계보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통증 있는 환자한테 왔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했을 때 통증에 대해서 평가하고 당신은 그러면은 이 약을 좀 먹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센 거로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의사들 자체도 너무 쉽게 강력한 진통제를 그냥 주고 그리고 뭐 그냥 최근에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인데 그냥 허리만 붙잡고 들어가서 특정 약, 그 아까 가장 세다는 약물 네. 그거를 메이커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주세요라고 찝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의심하고 주지 말거나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심 없이 의사들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그런 의사들의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처방 행태를 분석하고 그쵸, 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진통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에 있어서는 네.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던 분들은요 본의 아니게 이게 자꾸 내가 남용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중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대학병원들의 진짜 일부겠지만요. 일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를 달라고 했을 때 막 저는 세 달치까지 주는 것도 봤어요. 세 달치를? 예. 아. 그러면은 하루 세 알씩 먹으면은 한 달이면 30알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100알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럼 뭐 내성 생기니까 뭐 하루에 세 알 먹는 게 아니라 다섯 달, 열 알 이렇게도 먹게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너무 네. 통증이나 불안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요. 내 옆에 약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네. 그 다음 통증이 오기 전에 조금만 징조가 와도 자꾸 먹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성도 금방 생기고 타운 약도 금방 소진하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 자체도 우리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네.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는 네.
소비자인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송윤모님께서 마약 치료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개꿀잼 놀아라 닉네임이 마약 치료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저희가 요게 대화를 나누면서 뒤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좀 요거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알자 신천지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님께서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비교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경우 위험성. 와, 이거는 네.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인천에서 네. 일어났던 3년 전인가 예, 약에 취해서 네. 역주행하면서 12종 추돌사고인가 네, 네. 충돌사고 냈던 이제 재환자분이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네. 소위 하드드럭이라고 얘기는 좀 짧게 하면 네.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는요 네. 그야말로 충동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상황 분석에 대한 능력이 완전히 와해돼 버리거든요. 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건지에 대한 판단력 자체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충동성만 올라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격가지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뭐 소위 합법화했던 대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네.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대마초가 옛날에 피던 대마초하고 틀려가지고요. 지금 대마초는 그 속에 있는 THC 성분이라고 해서 테트라이드로캐나비놀 성분인데 이게 대마에서의 하이, 소위 쾌감과 중독성과 이게 자극성을 높이는 성분인데 이게 되게 지금 거는 고용량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마초 피고는 운전을 못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담배 피면서는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대마초 피고는 운전했을 때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런 관련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리 약하다고 주장하는 마약일지라도 네. 그걸 하고 운전했을 때는 음주운전 이상의 위험한 효과가 나타나죠.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의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리고 저는 늘 항상 어떤 부분을 염두했냐면 결국 그 사람이 중독이라는 것은 의존증이고 의학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고 동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게 두 가지 요인을 좀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중독이 발생해서 진행하게 되는 이후의 상황들이 있고 네. 그 전 단계의 상황들이 있어요. 네. 마약 분야에서 금과 옥조처럼 내려온 얘기는 뭐냐면 상선을 차단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상을 차단하지 상선. 아, 상선을 네, 차단. 상선은 뭐냐? 윗선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건 뭐냐면 공급자를 통제하는 공급자. 네. 그 부분에 있어서가 통제되지 않는 한은 그냥 공급자는 남아 있는데 나는 나만 정신 차리고 안 하면 되지. 이거는 100% 실패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게 맞죠. 이게 조금 거대 담론까지는 아닌데 좀 논의를 확장시키면 과연 마약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지? 라는 의문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바티칸이건 누구건 공급을 늘리기도 했긴 네.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보다 건강하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버텨갈 수 있는 사회적 백그라운드와 시스템과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그런 내용들을 예,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하면 할수록 내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울, 뭐 불안 이런 것들은 증가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도 빨리 네. 그걸로부터 그냥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렇죠. 다이어트 약물의 남용, 오남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하나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태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을 뺀다는 건 우리가 정당하게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지난한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게 제대로 가는 건데, 당장 빨리 그냥 빼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막 약을 늘려서 먹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약 없이는 못 살아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마약을 하면 네. 내가 얻기 힘든 극한의 쾌감을 일순간에 얻을 수 있다는 그 즉각성이거든요. 네, 즉각성. 그리고 네. 이 마약을 하면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끔찍하니 고통으로부터 당장 완벽하게 탈출시켜주니까 그걸 또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계속 극한의 스트레스와 경쟁과 우울과 피로도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네. 결국에는 이거를 당장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게 네. 인터넷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그쵸. 중독이든 도박이든 네. 따라붙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덜어낼 수 있는 건강한 배출구들 시스템들을 마련해 놓지 않는 한은 네. 계속 또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사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 사이비 종교 영역을 네, 제가 이제 그렇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종교 중독의 문제로 저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종교 중독 소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 누가 믿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런 교리를 믿게 되는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결국엔 배경적 요인들을 네, 살폈을 때는 엮이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엮이는 과정이 많았고 동시에 깨어진 환경 속에서 자랐던 버림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때에 결국 이 문제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과 사회적 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꿔나가는가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잘 대처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하나는 좋은 예방이 필요할 것이고 네. 하나는 결국 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럼 예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저는 조금 물음표인 네. 것 같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는? 예방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마약은 진짜 예방이 최우선이거든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제가 네.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약 중독은 생물학적으로 뇌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한 번도 손대지 않는 것만이 답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네, 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럼요. 이게 네. 도박도 뇌에 변화를 일으키긴 하지만 네. 술도 물론 뇌에 변화를 일으키죠. 근데 마약처럼 드라마틱하게 일순간에 강력한 변화를 초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확 그렇죠? 가진 않는다. 술 한 번 먹었다고 다 알코올 중독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네. 마약들 중에는 한 번만 해도 100% 중독이 될 수 있는 마약들이 허다하거든요. 강력한 것들.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아예 손대지 않게 네.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90학번이어서 저희 때 구성애 선생님이 막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막 성교육 얘기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90학번이세요? 예. 동안이신데요? 아니, 살이 쪄서 이렇게 주름이 커졌어. 네. 예. 그때 구성애 선생님이 막 네. 얘기하실 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반대 여론이 많았었어요. 왜 애들한테 그런 노골적인 성행위나 이런 것들에서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소위 방송에 괜찮은 우리 애들이 까지게 돼서 더 호기심을 갖고 더 성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 라는 학교 현장에 우려가 있었던 걸 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어땠어요? 이미 청소년 임신 문제, 낙태 문제가 음지에서는 엄청 네. 커지고 있었을 때예요. 네. 지금도 사실 저희 병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해서 마약대 중독본부도 그렇고요. 학교 현장에 교육을 하러 들어가면 네.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가르치는 거 아니냐. 예, 애들한테 왜 쓸데없는 걸 가르쳐서. 호기심을 더 유발하느냐. 예, 예.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중독은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따로 해산되는 건 아니고요. 중독의 어떤 프레임 하에서 같이 접근해야 네. 되는 건데 어쨌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때가 언제냐면 진짜 제 앞에서 40, 50대 된 가장이 진짜 펑펑 울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선생님 어려서 교육받으면서 마약은 나쁜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만 했지 어떤 마약은 절대로 해선 안 되고 왜 해서는 안 되는지 내가 한번 듣기만 했어도 누군가 나한테 주사기 쓰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상당수의 마약들은요, 예, 정말 단 한 차례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완전 중독자가 될 수 있는 마약들이 허다해요. 예, 주사기로 대표되는 건 헤로인 같은 게 그런 거고요. 요즘 애들 하는 것 중에 뭐 LSD나 이런 것들은요. LSD, 여러분들 네. 제가 이 기회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 있으면 좀 혼내주세요. LSD요 진짜 처음 한 번만 입에다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매드 트립이 온다고 네네네. 하거든요. 나 진짜 2년 3년 넘도록 밤에 혼자 못 나가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안 룰렛 같은 네.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약은 그냥 나쁘다고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은 나쁜가 보네.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테레비 드라마나 연예 프로에 보면 옛날에 마약했다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그 시절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잘 지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약은 다 똑같은 거구나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도 그냥 젊었을 때 좀 재밌게 놀다가 저 양반들처럼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서 예전에 마약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 히로뽕 했던 분들은 없어요. 대마초 했던 분들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분들 젊어서 했을 때 그 대마하고 지금 대마는 완전 다른 대마예요. 이게 중독성이나 정신병을 유발하는 그 물질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대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김태원 씨 같은 분들도 저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활 기타리스트. 네네네. 자기 옛날에 마약하고 곡을 썼을 때는 천상의 음악이었지만 깨보고 나면은 약에서 깨고 나면 완전히 쓰레기더라. 되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약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비에서 보시는 그분들은 아주 아주 옛날에 그 대마 좀 했던 분들인 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은요 텔레비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히로뽕과 같은 약물을 하다 자살해서 많이 죽었고요. 네, 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유치원 레벨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특히 소위 혐오요법이라는 거. 야, 이건 이렇게 되면은 폐가 썩어. 뭐 이렇게 하면은 마약 중독이 되면 뭐가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바보가 돼. 이런 혐오요법적인 것들은요. 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안 먹혀요. 그냥 헐하고 지나간다고. 그렇죠. 뭐 뭐래? 그러는데 정서적 배리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고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애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착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나는 이거 조절하면서 할 수 있어 라는 큰 착각이 결국 조절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고 사실 담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막 다 폐 썩어 있고 이게 후두 망가져 이렇게 목이 망가져 있는 사진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담배를 사는데 제가 그 책 있어요.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이중세뇌라고 그 이소무라 다케시 일본에 갖고 그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니코틴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인데 일본 청소년들한테 니코틴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예방 교육이 너희들이 담배를 폈을 때에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때 제일 예방 효과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자랄 때야 뭐 좀 오래전이라고 쳐도 지금도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데 첫째가 4학년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아봤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중독 관련, 특히 담배하고 알코올 관련한 교육들은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네네.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네. 뭐 아시겠지만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고 1위죠. 네. 행복지수 꼴찌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예방교육만으로는 또 막아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그렇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나 그런 예방교육들,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예방교육은 계속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치료죠. 치료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저는 뭐 이제 그지만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게좀 두서없이 몇 가지를 좀 나눠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마약류 사범이다. 그 한국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잡아다가 처벌하는, 소위 말하는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는데, 과연 이 처벌 일변도의 정책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현장에서의 경험은? 이런 비슷한 인터뷰를 다른 언론에서도 몇번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치료 1번도 정책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면 막 댓글이 막 아, 달려요. 그죠, 그죠. 야, 네네. 무슨 소리야? 다 사형시켜야 다 돼. 막 사용시켜야 돼. 다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상으로요. 치료, 그러니까 마약류 중독자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위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도 처벌 위주로 갔었어요. 실제로도. 네. 근데 재범률이 재범률, 네. 아직도 40% 가까이가 돼요. 그 40%. 얘기는 뭐냐면 네. 매년 60%의 신규 나오는, 뉴비들이 네. 유입이 전문용어 되고 있다는 나왔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40%는 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미 처벌 위주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특히 처벌 위주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마약이라는 건요, 여러분, 마트에서 저 히로뽕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이거는 점조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무시무시하게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정말 아직도 메인바디 주 공급원은 다 뭐냐면 제가 있는 인천이라면 인천에서 껄렁껄렁 뭐 놀던 형들 통해서 뭐 대학교 뭐 유흥업소 가가지고는 거기서 친한 형을 통해서 건네받고 이런 거지. 누가 준다고 해서 지금 오늘 목사님 뭐 인천 조폭 찾아가서 저 히로뽕 한 짝대기만 주세요. 줄 리가 없죠. 그쵸,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이걸 공급해 주던 그 공급자가 잡혀가는 순간 네. 나는 억지 춘향으로라도 약을 단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죠. 아까 공급자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구조인데 네. 마약을 하다 잡혔어. 그 교도소를 보내잖아요. 네. 그럼 교도소에 가면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 그런 게 유행했더라고요. 그쵸, 네. 잠깐 봤는데 마약 중독자하고 일반 범죄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았죠, 마약 않죠, 네. 중독자들은요, 같이 모아놔요. 마약 예. 중독자들끼리, 네.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네.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거나 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거기에 10명 가까이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네. 그 안에서 1년이건 6개월이건 2년이건 있는 동안에 하루 종일 마약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막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마약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복용 방법을 또 배우게 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끈끈한 정으로 뭉쳐져 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서울 형님, 뭐 인천 동생, 부산 아저씨 뭐 해가지고 동창회를 만들어서 출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요. 전에는 네트워크가. 인천 하나밖에 없었던 내 공급망이 네. 전국적인 배송망을 딱 갖고 나온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게, 그러면서 어쨌든 교도소 갔다 나오고 나면은 내 사회적인 관계망은 다 망가진 상태고, 결국에 나를 이해할 남는 수 있는 게, 거는 그 교도소 사람들밖에, 동기밖에 없어요. 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 환경적인 악순환이 상황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벌 위주로 해서는 이미 안 되는 거. 물론 상습범들, 네. 뭐 5범, 6범, 막 딜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네. 이제 처음 걸렸거나, 뭐, 초범이나 재범 초범, 같은 재범, 네. 경우에는 처음에, 아, 안 걸리겠지 하고 막 그러다가 딱 걸리는 순간 재환자분들 봐도 정신 번쩍 차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든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도 네. 열심히 치료받겠다는 동기가 막 생길 때예요. 그럼 이때 정부에서 치료 명령을 내려주면 되거든요. 치료 명령. 우리나라에 치료 명령제가 있는데도 네. 사실 사법부가 잘 그걸 활용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그렇죠. 현실이죠. 활용하지 않았고, 사실은 치료 명령, 예를 들어서 뭐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한다고 예.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도 사실은 좀 적었다는 게 없었죠. 사실이고, 지금 이제 바로 알자 신천지대책전문위원회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을 주로 하는 범죄자들, 그러니까 팔아먹는 공급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마약이 유통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급망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소위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야, 불어, 줄여줄게.
목사님 저 잡혀가요. 근데 뭐 아니,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예,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네. 일단은 네. 여기서 약간 맹점은 뭐냐면 약간 미국 같은 사회는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이 만연해 있어요. 네네. 거기 회의 가서 중독 문제 얘기하면 1순위 해결은 마약이지 알코올은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변에 이미 마약을 하다가 막 진짜 노숙자가 돼서 비참하게 길에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저건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교적 서양은요. 네. 딜러하고 소비자가 조금 구분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예. 딜러 하는 애들은 자기한테 약을 사간 애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기 때문에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딜러는 이때 합성대마나 이런 것들 제조해서 만들 때도 내 소비자들이 죽으면 자기. 없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딜러이자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예사회다 보니까 네네네. 친한 친구 같이 나눠 피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해서 사실 또 일각에서는 과연 판매자하고 단순 투약자를 정말 클리어컷하게 못 나눠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형사정책적으로 네,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 아까 질문이 뭐 어디까지 갔었죠? 아, 그래서 이제 좀 민감한 얘기가 나왔죠. 아, 예. 네. 마약의 문제는 그래요. 어떤 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댓글 내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약은 그냥 내가 한두 번 투여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그걸 팔았던 애들은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공급 판 애들을 더 심하게 처벌을 하니까 팔았던 애들은 언젠가 내가 잡힐 걸 대비를 해서 네. 내가 팔았던 애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갖고 네. 있고 경찰이든 검찰 조사 들어갔을 때 네. 어쨌든 뭐 맞아요. 네.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맞는 수사 방법이에요. 네. 일망타진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공적 쌓는다고 해가지고는 내가 많이 그런 거에 대한 다른 마약 사범을 잡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주고 수사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감형받는 그런 구조들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은 만들어 온다고 네. 그래서는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멀쩡하게 지금은 단약하고 잘 지내고 있는 친구를 일부러 찾아가서 걔를 일부러 꼬드겨서 하게 하고 네. 제보 신고하고 네. 이런 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어쨌든 치료를 위해서 결국 치료라는 것은 인적 재원이든 아니면 재산이든 이런 것들이 돈이라든지 투여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알코올은 주류세라 그러나요? 주세라고 부르죠? 걷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도박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예산도 있고 니코틴은 목적세라 그래서 세금. 근데 마약은 그런 어떤 세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뭐 한 1억 원치의 필로폰을 입수를 했어. 근데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예산이나 편성하기에 치료가 급박하게 요하지만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산 편성에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다. 이게 중독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중독은 어딕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영어로 어딕션 이즈 머니다. 중독은 돈이에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중독의 회복에도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말이 나와서 얘긴데 담배하고 술 얘기 잠깐 해줘. 나 그럼요. 얼마든지. 네. 말씀하셔서. 네네. 그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긴데 담배 광고 많이 보셨죠? 금연 광고. 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 보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카피예요. 정말 많은 돈이 들고 여러분들 차 타고 가거나 텔레비에서 어마어마하게 귀 속에 쏟아부으면서 금연 광고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국가가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술 먹지 말라는 광고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술을 좀덜 먹으란 광고 들어봤냐고? 그런 광고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연예인들 막 나와서. 네. 아니, 국내 광고에 왜술 먹지 말라는 광고가 없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주변에 보세요. 그, 우리 옆집이나 우리 동네에 하루에 그집 아빠가 담배를 두갑 시켜.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런지 보셨어요? 거의 없죠. 이, 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럴 하지만 리는 없어요. 네. 가장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애가 집을 나가고 마누라를 포즈로 패고 이런 집은 없다고. 근데 우리 동네에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와이프 때리고 애들 집 나가고 가정 파탄 나고 동네에서 깨부시고 이런 집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주류, 저기, 금주 광고나 절주 광고는 왜 없냐고. 이게 다 돈하고 연관된 돈하고 연관이 할 문제거든요.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아시겠지만, 담배는 지방세거든요. 예, 지방세. 네.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담배 한 보를 피면은 거기 있는 세금은 지방재정에 충당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우리 동네에 도로도 깔고, 뭐 나름 네. 돌아온 이득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담배 속에는 목적세라고 해서 국민건강진흥기금인가? 거기에 네. 옆으로는 국민 그렇게 돼 건강을 있죠. 위해서 쓰게 네. 딱돼 있다고요. 근데 추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1위인데, 사실, 뭐야, 면세점 가면은 양주 사는데, 네. 주세가 50%잖아요. 뭐, 50%, 네. 날강도 아니에요? 그쵸. 아니, 내가 내술사 먹는데, 나라에서 50%를 가져가. 근데 주세는 누가 가져가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가져가. 가져가죠. 중앙정부가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들 감시해 본적 있으세요? 그 돈은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쵸. 엄청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우파든 좌파든지 간에 국민들이 술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은 주세의 일부를 정말 뜯어서 그나마 뭐그 음주문화재단도 하고 알코올 네. 상담센터 예산으로도 쓰고 할수 있는 게 쓰고, 있는 네. 거고요. 아까 도박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버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 0. 몇 프로인데도 몇십억이 몇백억 가까이 될걸요? 네. 워낙 많이 많이 벌기 보니까,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중독적인 물질이든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치료 재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소스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은 맨날 텔레비에서 이번에 뭐 필로폰 뭐 몇백억 몇백억치를 예, 지시했다. 압수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뭐 갖다 가상화폐로 팔아가지고 안 되나요? 비트코인 요즘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저 마약 중독자들, 범법자들한테 왜 돈을 써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국가의 의무와 책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리산 산골에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나라에서 전기불을 놔주고 도로를 깔아주고 하는 건그 지리산 속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그 할머니 밭대기를 국유화하려는 정부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쵸. 그 일이 필요한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관련한 예산과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네. 정부가 반드시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맞아요, 진짜. 하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까지는 더못 나가겠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재원의 어떤 제대로 된 편성 때문에, 편성이 못된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부분도 진짜 잘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럼 치료의 부분인데, 어쨌든 마약 중독자 그리고 뭐 알코올 도박이든 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치료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병원에서만 치유를 할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근데 물론 이제 뭐 일본에서 시작된 다르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자분 처음 만났을 때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은 단순히 마약을 끊는 게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당하고 떳떳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 노력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공감해요, 원장님. 왜냐하면 말씀을 끊어서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사이비 종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탈퇴가 맞아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적은 탈퇴한 이후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끊는 게 중요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의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목사님 그게
그 사이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 네. 그게 진행되는 과정, 네. 나와서의 문제들, 그리고 종교 중독의 문제들이 마약 중독 문제하고 거의 프레임이 네, 똑같아요. 네, 거의 프레임이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단순히 마약을 끊는다, 뭐 술을 단주한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제가 댓글 중에서 네. 뭐 치료 기간이 얼마인가요?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중독이 거의 똑같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치료 기간은요. 사실 치료라는 개념을 좀 집어넣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회복이라고 표현을 회복. 하고 싶습니다. 네, 회복. 회복은요, 네.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치료 기간이 얼마예요? 얘기하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요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그렇고 마약 중독자분들도 그렇고 자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자기를 소개하거나 할 때 자조 모임? 예, 네. 저 약 끊은 지 3년 됐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말라 그래요. 끊긴 뭘 끊어. 이거는 중독이란 병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뇌의 쾌락 중추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서 관련한 물질, 도박, 뭐 아니 관련한 행위. 이 도박, 뭐 물질, 알코올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그것을 계속 원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중독의 그렇죠. 특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뇌를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한은 평생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이라는 과정은 평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치료라는 개념, 의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약물 중독은 특히 우리 상태였다고도 하고 뚜껑 열렸다고도 하는데 완전히 그 사이코틱해지는 급성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히로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네. 막 초반에 막 피해망상이 있고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를 쫓아오고 환청도 들리고 뭐 뛰어내려라 죽는 환청도 있고 막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는 정말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너무 높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켜서 막 수행요법하고 정신병을 가라앉히는 약물치료라고 해가지고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해독치료의 기간이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술이 깨게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기간들이 사람에 따라 좀 틀리긴 해요. 대략은 뭐 한 달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증상이 조금 오래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항상 우리 의사들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치료 초기에 해독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동기 강화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동기 강화 치료. 예, 그건 네.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중독자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내가 회복에 대한 동기를 어느 정도 싹을 틔워가지고 이제 사회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진검승부는 어디서 된다? 사회에 나가는 맞소. 순간, 예,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이 예, 치료의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마약 중독자분일지라도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그런 우울이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마약대처운동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요. 네.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그냥 중독통합관리센터나 이런 데를 네. 찾아가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 어떤 물질에 심하게 취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면 네. 굳이 병원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치료가 시작됐건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삶이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정말 치료의 시작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있고 마약 중독, 도박도 마찬가지인데 병원을 나서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 일상은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친구도 변변한 친구가 없고요. 가족들은 자기 편이기보다는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죠. 예. 의심하고 의심하죠. 확인하고 네, 의심하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재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얘기하는데 특히 마약 중독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놈 새끼들은 쾌락에 미쳐가지고 하지 말라는 마약을 하고 히로뽕에 환장해가지고는 저렇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분들은요 호기심에서 그분들이 그 약에 손댄 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호기심이라고 해도 해선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범법 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문제는요 그분의 의지의 문제나 이분들이 쾌락에 미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고통과 괴로움 속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절망스러운 순간, 지루한 순간, 어떤 것든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감정과 그런 시기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히로뽕 맛을 몰랐다면, 내가 마약을 몰랐다면 어떻게든지 버티고 갔을 사람들이에요. 네. 하지만 내 뇌가 쾌락중추에서 이미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약을 안 하고는 못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고 그렇죠. 몸이 반응하는 문제이다. 몸이 반응 문제고 어떤 때 몸이 더 반응한다.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그거에서 그런 거지 이게 더 좋아가지고 이거에 환장해서 쫓아가고 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 김상철 감독님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한 분이 아프리카 청춘이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중독은 질병으로 볼 수 있나요? 당연히 의학적으로 정의하고 질병으로 규정을 하죠. 네. 중독은 이미 최근 한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고요. 네. 물론 이제 중독의 발생과 진행을 설명한 데 있어서 의학적 모델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많은 뇌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이 발생을 하면서 발견이 되면서 뇌 특정 부위가 중독을 유발하는 부위고 그 부위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연구적으로 지속된 질환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그래 생긴 거예요. 네. 이게 질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좀 유용한 개념인 게 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인간의 도덕적 실패나 성격의 문제나 인간이 썩었어 이런 네. 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픈 거야라는 당위성이거든요. 아픈 거는 당연히 치료받아야 된다는 당위성. 네. 우리가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 맹장이 썩어가지고는 막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 칼 꽂고 막 혈소로 내가 이겨보겠다 막 이런다고 해서 맹장이 낫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불러가든 기어가든 응급실까지 가서 네. 서 있고 내 이름 대고 엑스레이 칠 때 서 있어줘야 되고 혈액검사 이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나 혼자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회복 과정들을 살펴봐도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라고도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자가 병원에 가는데 옛날에는 그게 참 무서웠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신고할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의무 신고 제도가 2000년대인가 폐지가 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는 두 번째로 차치하고 이미 의료인의 마약류 중독자 신고 의무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그리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근데 네.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내 환자한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도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제가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신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정신과 그리고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고 지정기관 21개 기관 뭐 리스트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적어도 지정기관을 방문했을 때는요 여러분 마약류 중독자분들이 하신 모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요 절대 그거는 100% 비밀 보장이 돼요. 네. 그거는 비밀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요 성년인 경우에는 가족이 설령 그 내용을 알고자 하더라도 네. 알려줄 수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인 경우에는 네. 제가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제 환자분 하나가 자살 시도가 있었어가지고 약물 환자분인데 네. 어머니께 전화 드리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내가 이야기한 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회복
탈퇴자분들이 이제 회복을 하실 때 보면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탈퇴를 마음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와서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을 볼 때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그 소개해 주신 분들을 만나거나 따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결국 회복의 출발점이 나도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회복자들을 많이 봤을 때 예. 예,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혹여나 뭐 방송 중에 뭐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회복의 모델도 많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좀 희망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저희 병원 오신 분들한테 항상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당신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안다.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마약에 미쳐가지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마약을 했었고 하고 나서도 당신한테 찾아왔던 그 모멸감과 자괴감 굉장히 괴로웠을 거다. 그리고 또 혈을 깨무는 심정으로 안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당신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목사님 도움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의 도움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고 합쳐지면 네.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뭐 원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지금 왔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조금 몇 가지 올려주시면 Q&A 잠깐 받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에 있어서 신뢰가 필요하겠죠. 도움 주는 사람들의 신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의제도 신뢰 어렵죠. 믿어주는 거 신뢰. 근데 그게 현장에서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끝까지 공감해주고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공감해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조금 올려주시면 질문 몇 가지 원장님 오셨을 때에 마무리를 좀 질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늘 피로하셔서 어떡하세요? 피로하셔서 그러게요. 이게 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잠깐 하다가 중단된 네. 얘기였었는데 네. 삶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삶을 회복한다는 거는 지금 저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과정들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질병이고 더구나 마약 중독은 다 자살로 끝을 맺긴 하지만 정말 지옥 문화까지 가셨던 분들이 이걸 회복해 나오는 과정에서 네.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지혜로워지고 저는 제 환자분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치료비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의사가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의사나 뭐 다른 치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삶을 지옥문화까지 갔던 나의 삶을 회복해가는 거는 중독자 본인이 용기 있게 해나가시는 일이고 네. 그걸 저희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장면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그 질환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네.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 암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중독은 너무 신기한 게 알코올 중독도 마약 중독도 그렇고요. 네. 그분이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더 훌륭한 분이 되어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지만 버틸 수 있는 건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그때 나오는 엔도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중독인가? 의학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네. 그때 나오는 엔돌핀이라고. 그 기쁨 때문이겠죠. 네. 김남집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마약 중독 치료가 다른 중독 치료에 대해 비해일 것 같은데 비해 더 힘든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 네. 주변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조현병 환자분 10명 몫을 알코올 중독 환자분 1명이 한다고 하거든요. 조현병 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 1명 보는 건 조현병 환자 10명 보는 것만큼 힘들다고.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저희들끼리 통설입니다. 네네. 그리고 성격장애 환자 한 분 보는 게 네. 알코올 중독 환자 10명 보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마약 중독 환자분 한 분 보는 건요 성격장애 환자 10명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임들이도 아파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중독은
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파괴돼요. 뇌 자체가 많이 예, 파괴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 뇌의 문제니까 거의. 술 먹고 뇌 파괴되는 거하고는 뭐 게임도 안될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충동성이나 공격성, 내가 어떤 환자분이 네. 상황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결핍된 경우가 많아요. 아, 물론 이분들도 단약 단주를 하면 네. 한 2, 3년 정도 되면 다시 굉장히 좋아지고 네. 회복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문제에서부터 법적인 문제까지 부딪힌 게 많다 보니까도 다 기피하는 거죠. 네. 제가 뭐 민간 병원에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네. 다들 이제 그냥 우리는 안 볼래. 제 선배 두 분도 이 분야에 이제 저한테 사형 같은 분, 네. 사제 사형 같은 분인데 사연생각했네. 지금 예, 지방 내려가서 골프 치고 계신 거거든요. 예. 한두 개, 세개 정도만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치료기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신지. 사실 뭐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죠. 저희 원하고 병원에서 있죠. 네. 제가 저희 병원 의사 구할 때 마약 중독에 관심 있는 선생님의 지원을 바랍니다. 이력서 한 장도 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알게 지웠거든요. 그랬더니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도와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의사들도 의사들이지만요. 아까 말씀했죠. 퇴원하고 나서, 출소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붙잡고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사회복지사든 상담심리사든 간호사든 이 전문 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아, 맞아요. 진짜. 예. 그게 사실은 저는 더더 중요하다고. 필요하다. 네. 청소년기 게임 중독이 백현정님께서 청소년기 게임 중독이 성인이 되어서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네, 한데요. 그쵸.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독은요, 되게 신기한 게좀 옮겨 다닙니다. 중독은 그쵸. 예,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이 있는데요. 네. 물질 중독은 알코올, 마약 뭐 이런 중독이고, 행위 중독은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쇼핑 중독 뭐 이런 거겠죠. 행위로, 네, 예, 중독. 도박 네, 중독도. 도박 중독. 근데 이 중독이 일어나는 부위가 뇌에서는 보상계라고 해서 동일한 부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부위다 보니까 종목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사실 그때 딱 결핍이,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결핍이 있을 때 알코올 잡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고, 그때 잡은 게 하필이면 도박이면 도박 중독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약간 단편적으로 그러다 이제 생각했을 때 도박을 끊으면 술로 네 가고, 술을 끊으면서 히로뽕으로 가기도 하고. 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청소년기 게임 중독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저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선생님들은 저런 표현 되게 싫어하시기도 하거든요. 공부 중독이 더 나쁜 거 아니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의해요. 네. 청소년 게임 중독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워낙 변화가 많은 그렇죠. 시기여서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걔가 우울증일 수도 있고, 우울증, 예. 예, 다른 불안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중독이라는 거는, 각기 종목을 달리면 다른 마스크를 쓰고서 네. 변환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저도 이제 청소년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건데, 그 청소년기 어떤 중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독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네, 기저 정신과 맞습니다. 질환들을 먼저 치료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는 뭐 옛날에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제일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그럼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뭐냐. 환경의 네. 문제가 훨씬 크죠. 네. 이 김은실님 질문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히키코모리. 같은 동생이 있는데, 가족된 저희가 너무 무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마약도 깊이 빠지기 전에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눈치를 얼른 채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의 도움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제 저런 문제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런 문제되는 것들을 인지했을 때 네네네. 아까 정죄함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람은 너 문제에서 너 심각해, 너 병원 가야 되라고 얘기하면요, 부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당신 암이야,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 6개월 살 거야, 시한부네? 이렇게 얘기하면, 오, 박사님,
용하신이 어떻게 알았셨어요? 그렇죠, 조치를 언제부터 그렇죠.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네 그러고 부정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가족들이 생각하는 우려를 전달하시면 돼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게 되게 걱정이야. 나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나는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우리 한번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권면하는 정도까지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네. 근데 그 단계에서부터 자꾸 넌 문제야 그러면은 반대에서 뭐라고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논쟁이 되거든요. 네. 예. 그게 중요한 게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걱정되는 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참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장님도 오늘 하루 종일 또 제가 오늘 몇 번 연락 드렸을 때에 계속 이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워낙 이제 계속 이제 그 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바쁘셨어가지고 뭐 상담하시면서 충격적이거나 심각하다 싶을 정도의 환자 뭐 너무 많이 만나보셨을 테니까 매 순간이 충격적. 네, 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마약 중독이나 뭐 중독이나 이런 방송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의 아 이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이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속될 때에 저희가 뭐 하는 것이 얼마나 목소리가 되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 그리고 좀 시선을 넓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사이비 종교를 하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또 배우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결국엔 회복을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 회복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뭐 다음 세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내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환경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시에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부터 좋은 예방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더 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님들께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말씀드린 그쵸, 건데 네. 저는 이제 교회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긴 한데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성은 굉장히 큰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꼭 신을 떠나서 네네. 뭐 우정이든 사랑이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이 믿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정작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항상 중독자 곁에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족들도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를 중독자분들 잘 돕지 못해요. 네. 하지만 한 발 떨어져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이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이분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 가신 분들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 점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체가 결국은 중요한 거니까 네. 건강한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는 답을 드렸는데 방종 후 편집본 업로드까지 원본 몇 가지 조금 정리해서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방사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원장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아, 제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사실상 뭐 좀 민감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도 독자분들을 위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바른 미디어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브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30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감사드리고요. 평안 한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유, 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